쇼호스트 동지현 이민웅과 함께하는 공유라디오 좋아요. 체파타에서 장장 9년을 이놈의 민웅시키랑 같이 했는데 마무리까지 이랑 같이 하라네요. 요즘에 김수현씨 변우석씨 정말 세상 멋지고 핫한 젊은 분들 많은데 민웅이도 젊어. 이제 늙었어요 얘도. 하여튼 기대합니다. 네. 최파타 이제는 다시 올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 최하정 선생님 부르면은 적삼 입고 벗은 발로 달려와야죠. 암요 암요. 웃기고 슬픈 실패담 속에서 깨알 팁을 얻어가는 시간 공유라디오 좋아요.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가 기어이 이 코너를 부활시켰습니다. 최파타 패밀리 위크 맞이 다시 돌아온 공유라디오 좋아요 함께해 주실 레전드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외모는 누구보다 엘레강스하지만 토크는 노량진 활어 같은 날것 그 자체. 매주 팔팔 타고 열심히 달려오던 농가리 농대문 동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지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팔팔은 안 타시죠? 요즘엔 좀 지척에 예, 예. 기차로 와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버셨구나. 아우 또 그렇게 됐네요. 예. 내가 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피지컬 되고 입담 되지만 두 누나들 사이에서 수시로 홍군형 나든 최파타 임진모. 여러분 이민웅입니다. I'm not 여간내기. 아, 여간내기 하는 우리 민웅이가. 아, 여러분의 임진모. 그러니까. 예, 예. 와. 우리 몇 년 만이에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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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랬던 것 같았어요. 나도 오래된 것 같은데 또 만나니까 우리 갔죠? 작가님 말대로 지난주에 방송한 것 같아. 맞아요. 이러면서. 다 기억나요. 예.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쇼호스트 동지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많이 찾아주셨다 그래가지고 예. 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감동받았고 언니 미모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제는. 아유, 아주 그냥 우리 잘나가는 쇼호스트 그냥 탁탁탁 그게 있네. 제품 소개 뭐 그다음에 아우라 그다음에 뭐 설득 여기까지 예. 또 먹고 산 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지금 지현 씨가 살짝 좀 불편한데 예, 아파가지고 그걸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 나오셨습니다. 목디스크 예. 수술을 해서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셔도 되는데 아니 뭐 예. 너무 이제 웃어서 예, 예. 목구멍을 활짝 열고 그러니까. 제끼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셔요. 예, 목디스크 이걸 하다가 뺐어요. 예. 자 우리 자 여승의 강대 우리 이민웅이. 네, 아 여러분의 이민웅입니다. 아, 이민웅이 누나, 더 잘생겨졌네. 저요? 얼굴이 더 작아졌네. 아니 이게 나랑 얘기도 없이 지 혼자 분장을 하고 왔네요. 아니 제가 그 바로 녹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스트는 3, 4부에 나오잖아요. 네. 지금 1부부터 튼 거예요. 그래서 예. 녹화를 바로 달려가야 되고 네. 또 누나 그 제가 그 27년 맞아. 마무리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거를 톡이 온 거예요. 뭉클해가지고 누나 꼭 그 가는 길 네. 외롭지 않게. 아 누가 보면 그 가는 길이. 아 이게 가면. 장성고. 아 근데 누나는 아니, 그랬고, 진짜 여전하네. 아니 그래서 민웅이가 화관을. 그렇지 않아도 얘랑 나랑 결혼했다고 소문이.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둘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또 디저트를 예쁜 또 오반자 그러니까 포장해 왔잖아요. 저걸 좀 이따 풀어서 네. 다시 한번 면사표를 만들어 보자. 평생 한 내가 풀어드릴게. 같은 남자로 두 번을. 아니 어떤 분이 사우나에서 이렇게 찜질방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최하정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옷이 뭐 웃겨가지고 찍은 거야 막 이러더래요. 글쎄. 근데 아시죠 예. 엄마들은 타이틀만 보잖아요. 작은 글씨는 읽질 않아요. 젊은 남자. 와, 네. 하여튼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아, 자, 임혜정 씨가 광고에도 다들 말하기 바쁘고 왔다 갔다 하시고 딱 공유 라디오 좋아요 그때 그 느낌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고 나갈 때도 말이 많아가지고 알 게 뭐예요. 예. 광고 따위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자 지금 뭐 939232님도 아니 네. 이민홍 씨 채팟하던 초반에는 닭종이 인형이라고 놀렸는데 아. 지금 보니까 배우 포스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못난 사람한테 못난이라고 못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딱 보자마자 내가 아이고 못난이 우리 못난이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그 핸드폰 사진 첨을 뒤져보니까 9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 채팟타 사진관에도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나? 근데 아니 지금 민홍이가 안 줬으니까 사진을. 그냥 제 핸드폰에. 우리 핸드폰에. 근데 2014년 2월에 우리가 처음 라디오를 했는데 그때 사진부터 있어요. 에릭이가. 어리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말도. 늙은 나이 막 이랬는데. 어, 우리 애기였어 다. 그러니까 그때도 14년이면 쉰. 저도 40몇. 네 살인가. 내가 33. 그러니까. 그때 누나가 막 야. 지워 못 나왔어 이런 거 지금 보면 알지.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 너무, 너무 예쁘죠. 예. 아. 자 우리 별그램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두 분 사진 아. 이민웅 씨 변천사도. 변천사도 어디 가서 나쁜 짓 못해. 그러니까 우리 민웅이도 처음에 못나기가 못나기가 광대가 저기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나 단골 멘트가 내가 뭐라 그러면 이래서 좋은 데를 못 데리고 다녀요. 못 데리고 다녀 창피해서. 그래서 좋은 데를 한 번을 한 번은 못 데리고 갔네. 이제 좀 데리고 다닐만 해졌어요. 예, 예, 이제 좀 하면. 예, 예. 근데 내가 딸리네.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누나 오늘 룩도 너무 예쁘고. 아이, 뭐 역시. 개밥주다. 그리고 예. 진주 알이 딱 내 스타일이에요. 이 사진. 어머. 아~ 이쁘네 이쁘네. 어리네 어리네. 어리다. 야 우리 지현이도 많이 이뻐졌다. 야, 예. 이민웅이 구렛나루 쎘네. 이게 한 2000 뭐 한 15년 막 이랬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이시나? 아이고 아직까지 아, 기술이. 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끼리 떠들면 안 돼. 그렇죠. 자, 박다빈 씨가 오늘 좋아요 보려고 회사 연차 냈어요. 진짜 흔들어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수요일 세분 수다에 민웅님 옛날 사람 코너까지 듣고 힘내서 취업 성공했어요. 오. 평생 제 인생의 한 장면으로 좋아요와 최파타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좋아. 6819님이 저 신입 승무원 때 어려운 선배와 방배정 같이 받을 때 세상에. 너무 힘들단 사연 보냈는데 동지현 씨가 본인도 그런 적 있다며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법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저 또한 후배에게 어렵지 않다는 선배로 다가가려고 그때 동지현 씨 조언 듣고 노력하고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 또 동지현 씨가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군기 좀 잡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제가 이때 무슨 조언을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들었던 언니 한 명 기억나면서 그렇게 담배 많이 폈던 언니 한 명 기억나면서 그 언니가 승무원 언니가 같은 방을 썼는데 24시간 담배를 폈던 어머. 이분한테 세상에. 내가 이분 얘기를 해드렸나 아니 그럼 그런 분들은 그 긴 그 비행시가 운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담배를 참다가 거의 뭐 호텔방에 오면은 그냥 정말 그냥 누워서도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제가. 눈 뜨기 싫어가지고 이분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렸나? 아직 눈을 뜨지 마라. 그냥 줄창 자라. 자는 척해라. 자는 척해라. 근데 막 못된 선배님은 깨우잖아. 좀 일어나. 음냐 말했던 기억이 나요. 좋아요. 자 돌아온 공유 라디오 좋아요. 오늘의 스페셜한 주제 알려드려야죠. 자 동재현 씨.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마무리하기 실패담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구나 진짜 아름답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꿈꾸지만 제일 어려운 게 끝맺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쿨하게 화끈하게 힘줘서 끝맺음 하려다가 생겼던 다양한 마무리하기 실패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민웅씨?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최파타 곳간 열쇠를 또 건네받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떠날게요. 재미난 마무리 실패담 보내주시면 선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선물을 다 쏟아부어서 이 뒤에 이제 최파타가
선물 창고 텅텅 비어줘. 우린 몰라요. 이러면서. 맞아요. 오늘 다 드릴 거예요. 우리 누나 그거 기억나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코너가 너무 재미없어서 노트북 선물 걸고 그랬었죠. 여기서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든지 이렇게 이제 변천사가 있어. 그때는 아마 두 분이 서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하는 대결하는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우리 참 실력 별로거든요. 뭘 대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나 그렇게 떠는 그리고 거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코너로 딱 이제 맞아요. 공유 라디오로 딱 됐죠. 자, 변주희 씨가 우리 이민웅이 이거 하나요. 다 공유 라디오에 생긴 주옥 멘트들이잖아요. 그쵸?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요. 사실 그거 내 멘트인데. 맞아요. 내가 맨날 시경이 저기 성시경 씨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경이 노래 하나요? 이랬다 팬들한테 왜 우리 오빠 그거 하나냐? 그만큼 난 그걸 강조한 건데. 근데 나는 누가 내가 뭐 아우 이민웅 뭐, 누나가 아우 이민웅이 그 얼굴 하네요. 그럼 기분 좋거든. 근데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모를 때 뭐 아 오늘 지현이 옷 너무 잘 입었다. 이제 사람들 그거 하나요? 이러면 우리는 그거를 칭찬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든지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하여튼 민웅이는 요거 하나요. 누나도 뭐 얼굴 이쁜 거 하나로 이만큼 왔지 뭐가 그럼, 있어요. 그럼 그럼 내가 실력 있어 뭐 있어. 누나 그래. 얼굴 이쁜 거 하나로 그냥. 오로지 미모로 올라갔고 내가 가끔 피부. 미안한데. 미모. 너무 기분 좋잖아. 좋지 좋지 좋지. 그래. 하여튼 그거 하나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유행어로 많이 썼죠. 예. 네, 구민우 씨가. 세 분 말 맞는데 오디오 하나 안 겹치고 정확한 딕션 보소. 아, 우리 민우 씨 날카로우시다. 그거 사프하시다. 사프하시다. 네. 자, 최파탄 마무리를 앞두고 최파탄 패밀리 위크를 맞아 기억에 남는 역대 코너와 게스트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공유 라디오 좋아요를 뽑아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황진희 씨가. 공유 라디오는 학창 시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다가 막 웃고 난리 나는 그 감성이라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단짝 들고 같이 노는 느낌이랄까요? 태교하며 들었는데 이제 그 애가 벌써 10살이라니.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 그치 우리가 9년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은미 씨가. 수요일 이 코너는 세 분의 수다와 웃음소리로 오프닝이 절반이었죠. 특히나 저는 21년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에 운 좋게 당첨돼갖고 세 분과 통화도 하고 지원금으로 시댁 TV도 바꿔드렸어요. 효부시다 효부셔. 그리웠던 세 분의 웃음소리 다시 만나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합도 너무 좋았지만 민우이가 또 옛날 그 노래들 맞아요. 어디서 막 듣도 보도 못했는데 딱 들으면 맞아 우리 대천해수욕장에서 그게 원래 처음에는 저 한 번 민우이 한 번 했다가 제가 쓸데없이 불란서 감성했다가 고급스러운 거 갖고 왔다가 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따위께. 좋아요. 그럼 오늘도 이민웅의 옛날 썰 한번 해볼까요? 아, 요거 네. 이제 그 90년대 후반 우리 콜라텍과 대천해수욕장 천막 나이트를 물들였던 노래입니다. 뭔지 싶으실 텐데 후렴 부분 가면은 엉덩이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얼핏 볼 때는 모르겠어. 노래 제목만 보면. 그리고 이 노래는 누나 옛날 누나 매니저분이 참 좋아했던 노래. 기억난다. 우리 덕희 씨가 덕희 씨가 우리 한덕희가 예. 자, 듣고 올게요, 여러분. 아니, 조금만 더 해. 아, 조금만 더 해. 날씨가 남아주었어. 그 이민웅의 옛날 사람에서 기억나는 노래들 뭐 있어요? 뭐 그때 진짜 뭐 자자의 버스 안에서부터 다 나왔죠. 아니 그리고 엄청 좋은 것도 엄청 다 좋지만 그런 맞아요. 거를 쏙쏙 골라왔는데 얘가 방송 중 그럼 옆에서 지현 씨가 방송 준비 그렇게 해라. 방송이나 잘해. 그러니까 기술서도 못 외우던 게 이게 어디서 진짜 이걸 준비하고 앉아있어. 18 제품 공부하다가 맨날 옛날 사람. 저는 그때 수요일만 위해서 늘 고민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작가분이 섭외하니까 바로 옛날 사람 뭐 다섯 곡 뽑아왔다고 막 이랬다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누나 또 그 코스모스라고 그런 우리 코스모스. 아니 어떤 그 분이 기억하시더라고 시청자분께서 깊은 암자 들어가서 지필하겠다는 이민웅이 어디 갔냐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진 씨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저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또 초대하면 또 초대석이 되면서 우리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근데 제가 아직 그 밑그림은 가지고 있어서 좀 아는 작가님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거 어디다 돈 주고 팔려고 지금 계속 컨택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일단 하셔야죠. 아 그래요. 자 권소영의 COC 듣고 올게요. COC? 파워 FM 107.7 메가헤르츠 SBS 슈퍼 매직 최화 정의 파워 타임 언제나 그냥 나 오늘도 여기로 주파수 맞춰 다른 것들 다 걸리면 너 다쳐 파워 타임 슈퍼 파워 타임. 자, 2년 만에 컴백한 공유라디오 좋아요. 쇼스트 동지현 씨, 이민웅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혜선 씨가 고맙고 감사한 광고들이 오늘만큼은 왜 이리 또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네요. 하염없네요. 진짜. 도라에몽 님이. 어머, 나 이 노래 안 해. 권소영 COC 모르는 줄 알았는데 노래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런 코너라니까요. 들썩였네. 네. 7677 님이. 어머 어머 어머. 노래 정말 무슨 일이에요. 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이러면서 들썩 들썩 하고 있네요. 민홍 씨 이모님은 안녕하신지도 궁금하네요.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 좀 이따 선곡에 예. 우리 까진 막내 이모 화장할 때 들었던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모님 이제 권사님 되셔가지고 권사님 되셨어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고, 계세요. 아이고 그래. 젊었을 때 놀았던 게 뭐야. 맞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원도 한도 미련도 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 우리가 그래서 한이 많아. 그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또 그 우리끼리 얘긴데 그 이모부가 좀 이렇게 별나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하긴 해. 그래 그래 그래. 또 그런 기복이 좀 있어야죠. 그래. 그런 또 신앙의 힘으로 기대가지고. 애로사항이 다 있잖아. 예. 또 인생들이 다 있어요. 아 강나은 씨가. 저는 이민웅 씨 옛날 사람 하면 하이디의 지니. 넘넘동 안에 이 시간이 가리 가리 요거 생각 많이 난다고. 아, 진짜 중심 잡아야지 저렴해져서. 네. 누나 그게 누나의 참 모습이라고 내가 몇 아니, 번을 얘기해요. 안돼 이미 들켰어요. 들켰어요. 예, 저렇게 진주 목걸이 하고 있어도 이 시간이 한다니까요. 저 금식에 진주하고 있어도. 1125님이 아니 언제 이 코너가 없어졌었나요? 지금 들으니 지난주에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문수원님이 저는 수요일에 알람 맞춰놓고 들을 정도로 공유 라디오 좋아했어요. 아직도 다시 듣기로 듣고 있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작 불발로 끝난 중년 격정 로맨스 드라마 코스모스인데요. 이 에피만 들으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갔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민웅 작가가 집필했던 드라마 코스모스. 네, 에피 네. 잠깐 에피 얘기해드릴까요? 예, 예, 에피. 예. 우리 아니 그... 잠깐 듣고 올게. 아, 듣고 올까요? 진짜? 요거 있으니까 한번 듣고 또 보충 설명 우리 작가님이 해주세요. 예, 예.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네. 난리가 났었죠. 그 네네네. 그 제 드라마 제목도 아, 네, 정해졌어요. 이름 뭐더라? 뭐예요? 기도한 사람? 코스모스. 코스모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중년 버전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스토리는 클리셰 범벅이에요. 아~ 우리가 어디선가 예. 봐왔던 그치, 그치. 최하정 선생님이 여주인공 예, 예. 네, 48인데 네? 사랑을 안 믿어. 상처가 아주 많고 지진이 씨가 45 정도로 연하네, 해서 연하예요. 좋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동지현 선배가 지진이 씨의 전 부인. 아우 그래. 전 부인입니다. 독해 독해. 그 최하정의 부동산 사무소에 같이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사원. 그치. 야무진 사원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접촉 사고로 둘이 알게 되고 네. 자꾸 괜시리 만나는 거 있지. 아, 자꾸 우연히 자꾸. 아, 그다음에 7회쯤에서 지진 씨랑 둘이 어디 가셔야 되냐면 두물머리 가셔야 돼요. 아.
안개 물 안개 착한데 있죠. 그래가지고 손을 잡을까 말까 가야지. 하면서 양말 속에 비닐 싣고 꽁꽁 싸매고 체력 준비하러 가야죠. 그러면 손을 덥석 잡을 때 사장님 요즘 약간 표정도 그렇고 일도 손에 안 잡히시는 것 같고 정신 차리세요. 아 혹시 그분은 사귀는 사람 싱글? 이제부터 나만 신경 쓰는데요. 모르시다. 좀 살 거 없나 해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좋은 거 없어요? 아 코스모스 김호령 씨가 코스모스였어요. 나는 해바라기로 겹치 엄마 드럼망이래. 근데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지. 아, 그 해바라기 언제하니? 그쵸. 어, 뭐 이러면서 어쨌든 뭐. 예술전당 도착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예 뭐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작가님. 어 예. 그래서 그 클리셰 범벅이에요. 그치. 너무. 그래서 하여튼 지진 씨랑 나랑 좀 애틋한데 본처가 전처가 전처. 어, 본처가 아니라. 본처면 이게 드라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처. 뭘 녹이려 그랬냐면 이제 한남동에 고급 부동산들 많으니까 예, 예. 부동산 사무소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쫙 보고 고급 부동산이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그치. 거예요. 아. 그리고 지진 씨가 건축 사무 설계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 중간에 어디서 만날 거냐면은 그 지인 장례식에 갔는데 공교롭게 최하정 지진이 동지연이 셋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은 딱 달라붙는 원피스 블랙 원피스에 블랙 원피스에 그, 왕벨트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모자에다가 딱 금을 그죠 그죠. 그리고 딱. 저는 또 너무 지진 씨를 딱 빼닮은 딸이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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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야 만나다 되지. 만나다 같이 저녁을 그치.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예. 지진이 씨 동의를 안 받아서 예. 제가 성사는 또 안 됐어요. 아 얘기하면 돼요. 박은주 씨가 공중파 드라마 안 되면 OTT에서라도 좀 그러니까. 제작해달라고. 아유가. 예, 김선주 씨가 전 이민웅 씨가 임상환 작가 드라마 얘기 너무 맛깔나게 했던 거 생각나요. 떡볶이 먹는 씨 대사 친 거 왜 자꾸 생각나지? 자, 할 수 있어? 기억나? 아, 자, 여러분. 해볼게요. 이제 임성환 작가님이 이제 그런 그 딱 그게 있잖아. 우리가 아, 어떤 작가가 쓴 거 같은 게 딱 보이잖아요. 네. 임성환 작가님에서 이제 그 떡볶이 먹는 씬 뭐 요런 거 한번. 네. 잠깐만요. 다른 얘기하고 그래, 있어요, 제가. 예, 맞아, 맞아. 좀 준비를 해 볼게요. 맞아, 맞아. 준비를 해야 돼. 그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자,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우리 PB 있다. 예, PB로 할게요. 예, 되었어요. 네. 자, 뭐 음악 깔아 드려요? 아니면 네, 해 주세요. 음악. 예. 예, 예. 자. 임성환 작가님, 민호 아가씨 보석 비빔밥 하늘이시여 요런 거예요. 예, 예. 남자 주인공. 떡볶이 괜찮죠? 아까 식사 별로였잖아. 그럼요. 길거리 음식들도 가만 보면 참 정성 있어. 무슨 정성? 대체로요. 아직은 위생하고 서비스고 불만족스러운 거 많다고 말만 하도 이 가격에 양도 푸짐하고 여기는 깻잎도 뿌려지잖아요. 깻잎에 철분이 많아서 밀가루 음식이어도 궁합이 괜찮아요. 깻잎이랑 고춧가루는 원래 궁합이 좋은 거 유망하고. 은희 씨도 가만 보면 참 야무져. 요즘 여자들 같지 않아 하는 말이에요. 다 어머니께 어깨 너머로 배운 상식들이에요. 우리 세대 다들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커리어 우먼 꿈꾸며 사춘기 보내기보단 집안일 도우며 어머니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웠죠. 그게 다 미천이고 보탬이니까. 은희 씨는 정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을까 몰라. 에이 왜 그래요. 괜히 이게 다 생색이고 자랑되는 것 같잖아. 이거 먹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저쪽에 31가지 종류로 테이크아웃 해주는 곳 있어요. 와 우리 아니, 우리에게 자료 다 있어요 민웅 씨. 아니 제가 저장해 놨어요. 그 별그램에. 근데 이제 인성호 작가님 특징이 이렇게 구구절절하면서. 맞아. 근데 또 귀에 들어와. 들어와요. 그리고 약간 그 도치법을 써요. 예. 조용히 해요. 어른들 깨셔. 이런 식이에요. 어른들 깨시니까 조용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민웅이 너무 잘 짚어. 잘하죠. 우리 임혜빈 씨가. 진짜 잘해. 최고의 우리 이민웅이. 안진희 씨가. 뭐야.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낮 여간내기.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성훈 씨도 나오셨고 이민영 씨도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임성환 작가님 빨리 작품 내주세요. 그래도 뭐니 뭐니 그러니까. 해도 코스모스는 진짜 죽기 전에는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래요. 탈고 아니 누나 하시고. 그 삽이 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삽이까지 털어내야 되나요? 그래 그게
한번 해봅시다. 예. 한 3부작으로 뭐 좀 간단하게 해도. 3부작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누나도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자, 나마리아 님이. 뭐야? 분명 여인들 남정네 한 명인데 분명 그런데 대화는 목욕탕에서 아주머니 셋이 수다 떠는 것 같은데. 4001 님이 역시 이 코너는 오프닝만 30분이네요. 토크하다가 주제 사연 소개도 못 들려. 근데 웃겨요. 맞아요. 좋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무리. 사실 마무리가 잘 돼야 그래. 되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유튜브 때문에 이 너튜브 때문에 라디오를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그런 비유는 난 좀 섭섭해. 그렇지. 그건 제가 아니지. 제가 27년 당연히. 8개월을 한 이 최종의 파워타임을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때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때 결혼할 줄 모른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무슨 뭐 훌쩍 뭐 세계여행 떠난 사람 그때 갈지 몰라. 갑자기. 갑자기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 그냥 딱 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아 그거 너튜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 아유. 조금 섭섭하고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27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또 너무 SBS에서 날 잘랐다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또 너무 내가 미안해 우리 사랑하는 SBS한테 그렇다고 날 너무 잡았다 이러기도 또 잘난 척이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2주간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게스트들 여력 있으면 다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하고 그럼 누나 네. 뭐 할 거야 앞으로? 앞으로 나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바깥에서 막는다. 나는 평일날 브런치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요. 그래요. 하기는 저도 예. 언니한테 톡했을 때 드디어 27년 동안 못했던 점심시간이 생기네요. 일찍이나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알지. 너 소풍 갈 때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방송이 없다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눈이 것 같아. 눈이 번쩍 뜨이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을 들이다 보면 그게 엇나갈 수도 있고. 그쵸. 자 여러분의 마무리 실패담 사연 볼게요. 목시정님이.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앞집에 살던 훈남을 속으로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게 돼서 작별 인사나 하려고 그 집 벨을 눌렀는데 그분이 이사 가세요? 아 서운하네요. 이러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동안 잘해주셔서 이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말았답니다. 예쁜 모습으로 안녕할 걸 좀 후회가 됐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제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컥울컥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제일 끝에 마무리 난 녹음할 거야. 나는 용기가 없어. 그래서 내 동생이 항상 그래요. 너무 못생겼어. 언니 울 때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제대로 울 수도 없고 참 이분의 후회가 너무나 와닿습니다. 좀 예쁘게 할 걸 이렇게. 자 7712님이 회사 들어가고 얼마 뒤에 바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날따라 몸이 잘 풀려서 아주 그냥 날아다녔죠. 기다란 줄넘기, 2인 삼각 달리기, 족구 정말 나가는 촉촉 다 이기는 거예요. 다들 오늘 MVP는 민웅 씨가 따놓은 당상이구만. 저희 거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저희 거라고 하셨는데. 벌써 또 구박을 하는 거. 오늘 MVP는 민웅 씨가 따놓은 당상이구만. 저희 거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개주에서 막 뛰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너무 아프고 놀라가지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고라니 같았다네요. 덕분에 체육대 MVP는 물 건너가고 그 뒤로 회사에서 제 별명은 고라니가 됐다. 고라니가 어떻게 소리를 질렀지? 이게 또 막 흥분되면은. 그치 그치. 아이디 니어 칠구님이 산후조리원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월남쌈이 자주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혼자서 라이스페이퍼를 엄청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스페이퍼 인원수에 맞춰 나오는 것 같은데 적당히들 먹는 게 어떨까요? 했는데 그분이 그냥 먹으면 되지. 누가 음식을 하나 둘 셋 세가면서 먹나요? 웃겨 정말. 버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혼자만 계속 드시니까 참다 참다 말하는 거 아닌가요? 피태성이며 싸웠어요. 저는 어차피 다음날 퇴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정확히 10년 뒤에 아이 학원 상담 갔는데
그 월남쌈 매니아가 원장님으로 앉아있는 거 있죠? 어마. 심지어 엄청 잘 나가는 학원이었는데 진짜 제 발등 제가 찍었죠 뭐. 어떡해. 아, 뭘 라이스페이서 라이스페이퍼 한 박스 사대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장님 유민이 엄마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 사실 지현 씨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볼 땐. 그러네. 얘기는 누군가 해줬으니까. 아, 그럼 꼭 있지. 식당 같아서도 마늘빵 3명 갔을 때 6개 나오면 2개씩 먹어야 돼. 그럼요. 그거 룰이죠. 그거, 근데 그거 3개 4개 먹고서 아니 맞춰야 된 아우 그냥 먹는 사람이 먹는 거지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되게 약간 빈정상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라이스페이퍼가 있어야 싸잖아 월남쌈을. 와, 이거를 쓰면 어따 싸. 근데 이분이 아 제가 많이 먹었나 이것도 아니고 아 뭐 그걸 뭐 세면서 먹어요 이러는 건 진짜 원장님 너무하셨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1376님이 미치겠어요. 운전하면서 듣는데 이거 정말 호흡 불가예요. 계속 웃느라. 그쵸. 라이스페이퍼는 아니야. 하여튼 송승임 씨가 민웅 씨 이제 최하정 선생님 동지현 언니 모시고 크루즈 여행 가시는 건가요? 때 깔고 온 오프숄더 한복 맞추러 가요. 그래 그렇게 우리 크루즈 데리고 가는 분명히 가야죠. 얘가 우리한테 효도한다고 그래. 했어요. 아니, 기다리세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 크루즈 여행 가면 꼭 그 내셔널 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그 전통 의상. 전통 의상 입고. 근데 저고리 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딱 튜브탑으로 그 치마만 압력 어우동 해가지고 가슴에 볼 딱 붙게 팔뚝살 관리하시고 그러네 올림머리로 팔뚝이 걸리니까 뭐를 이렇게 싸는 거 뭐지? 이렇게 왜 옛날에 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 도시 도시 팔토시 올리고 그 팔뚝 굵으면 내려가요 그 도시. 아, 아이디 호두님이 첫사랑과 헤어지고 그녀와의 추억을 다 잊고 싶어서 커플 반지를 바닷가 모래사장에 멋지게 던져버렸는데 요즘에 금값이 얼마입니까? 뒤늦게 생각나서 모래사장 다 뒤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못 찾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걸 왜 버려? 어리석다 어리석어. 어리석다. 어리석어. 예전에는 그렇게 강물에다 물 많이 벌잖아요. 시계도 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도 금값이 좀 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이 은미 씨가 전 울음이 많은 편인데 그렇게 회사 그만둘 때마다 마지막 송별회 자리에서 울어서 놀림을 받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송별회 때 노래방 가서 오열하며 불렀던 거위의 꿈.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러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직도 연락하는 전 직장 동기 언니는 지금도 통화하면 우리 거위는 잘 날고 있니? 놀린답니다. 이런 노래 할 때 울컥해. 그렇지. 그래도 좀 이걸 좀 메마르고 건조하게 착 마무리를 해줘야 멋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멋있지. 아 근데 또 뭐 너무 인간적이지 않잖아. 너무 차갑게 아니, 마무리. 울컥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괜찮은데 끝까지 마무리 못하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 시상식에서도 맨날 그거 걱정해. 아 저 미스 초이 내려오세요. 막 아카데미상 받았는데. 그리고 눈물 다섯 갈래로 나오잖아. 뭔지 알지? 예쁘게 안 나오고 다섯 갈래로. 눈물만이야? 콧물이 문제예요. 자 광고 갈게요. 사육공구님이 매일 회사에서 너무 잘 들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민웅 씨, 논 지고 온 며느리 표정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것도 우리가 민웅님 때 말았어. 뭐지? 논 지고 온 표정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냐면 속담 중에 제가 저희 엄마가 속담을 또 좋아하시는데 좀 얘기해도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제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서빙 해주시는 그 서빙 이모님이 예. 너무 나는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논지고 며느리 표정 내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시집을 오는데 가난한 집에 논을 한 마지 지고 왔어 며느리가. 얼마나 건방져. 그러니까 막 그 막 거만한 표정에 그래서 반찬을 놔주는데 그래갖고 논지고 며느리 표정. 우리는 절대 이런 표현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네. 진짜 논 다섯 마지기 있으면 이런 거 안 해. 한 마지기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논을 지고 그러니까 그게
덕이 되려면 어. 지고 왔어도 그럼 안 지고 그렇지 그렇지 겸손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표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엄마 어머님도 엄청 웃기는 거야. 이 종윤 씨가 제가 할까요? 네. 아내랑 첫 키스할 때 생각이 나요. 일단 키스는 했는데 그 다음에 손을 대관절 어디다 둘지 몰라서 호적대다가 발이 미끄러워서 계단에 벌러덩 뒤로 자빠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첫 키스 성공을 했는데 발목에 금이 갔었네요. 어떻게 이건 위험했다 위험했다. 그러네. 예. 최영숙 씨가 드라마 코스모스 진짜 명작입니다. 정말 이때 코스모스 얘기 듣다가 너무 많이 웃어서 허기가 져가지고 점심을 한 번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 진짜 재밌었어. 진짜 맞아. 섭외할까 막 했잖아.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지진이 씨를 드려보는구나 했어요. 그랬는데 5003님이 드라마 코스모스 소개할 때 민웅 씨가 그 쿵짝짝 쿵짝짝 부금으로 깔려야 한다는 노래는 뭐였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이제 나랑 지진 씨랑 만나는 거지. 그치. 딱 만났을 때 쿵짝짝 쿵짝짝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키 포인트인 그래. 장면. 그럴 때 그게 쫙 깔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노래 나갑니다. 조관우 씨의 코스모스. 에서 제일 예뻐요. 목동방송국에서 제일 예뻐요. 목소리만 들어도 제일 예뻐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정오부터 2시까지 매일 들어요. 107.7 생각나서 매일 들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가시도다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예뻐요. 쇼호스트 동지현 이민웅과 함께하는 공유라디오 좋아요. 자 우리 9292님이 똥가리 언니가 90년대 나이트 음악 같다고 했던 코너 시작 비지 너무 반가워요. 아, 또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랬나 봐요. 둠칫둠칫. 자, 최파타 패밀리 이크맞이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돌아온 공유라디오 좋아요. 9년간 이 코너를 함께해 준 오리지널 멤버 쇼호스트 동지연 이민웅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9년간 했다는 생각은 못했어. 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예요. 진짜 9년. 야.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9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을 본 거예요. 매주.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집도 멀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름값도 맞아. 안 나왔지. 여기서 아시죠? 한 번 그 속도계 한 번 지나치면 수지 타산 안 맞아가지고. 목감 휴게소에서 시장하시면 감자 사 먹고. 그치, 그치. 화장실 또 그치. 요일을 느끼면 또 들어갔다 왔다가. 와 0836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완전 그리웠어요. 선물 같은 날이네요 하셨습니다. 성주석 씨가 진짜 패밀리 위크 느낌 나네요. 너무 좋아요. 엄지척. 지금 반응이 완전 폭발적이래요. 문자도 폭주하고 있다는데. 뭐, 감사해요. 아우 그러니까 오늘 민웅이가 일만 없으면 2시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목군형이 포도청이라도 제가. 자 최진영 씨가 어머 민웅스가 12시에서 1시까지만 한다 했는데 2시까지 쭉 함께 하는 건가요? 신난다. 1시 반이요. 예. 네. 0528님이 안 되겠네. 민웅 씨 자금만 있으면 코스모스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코스모스 펀딩이라도 해서 제작합시다. 너무 궁금하네. 아 제작할 수는 있는데 캐스팅 손대시면 안 돼요. 아. 예, 우리 꼭 해야 돼. 뭐 야 뭐 최하정 약해 뭐 다른 사람 뭐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동지연 처음이라 안 돼. 다 이민웅 딱 해줘야 돼. 딱 해줘야 돼. 우리가 그 캐스팅 보장권을 받으면 제작해. 우리가 이것 때문에 9년을 달렸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지진이 씨가 안 한다 그래? 아니 지진이 씨 요즘 작품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요 배우들은 다 바쁜가요? 찍고 있고 뭐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4057님이 세 분 고무줄 바지 입고 뷔페 또 출동해 주세요. 지연 언니 또 구박 받아요.
거죠. 아. 이걸 알고 있구나. 그때 역사를 알고 계시네요. 그때 여러분 제가 비싼 뷔페 사는데 네네. 쥐는 요만한 허리가 요만한 벨트 하고 와서는 못 먹겠다고 배부르다고. 아래 위 정장인데 천으로 허리를 콕 먹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누나가 큰 돈 쓴 거잖아요. 요즘 호텔 뷔페 비싸니까. 그래서 다들 준비하고 왔는데 선배가 뭐 방송을 하고 와서 그렇게 온 거야. 근데 선배는 이제 많이 드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예. 지연이 봤니? 뷔페 그 사거리에서 헤매이고 있더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지금 허망하게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아니 딱딱 테이블 금에 김치 물김치 딱딱 갖다 놓고 명란젓 딱딱 해야지. 그냥 어디서 뭐 먹기는 싫으니까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접시를 들고. 아니 민웅이 뒤에 딱 줄 섰더니 누나 나는 내가 고기 누난 딴데. 그러니까. 내가 작가님 뒤에다 나는 여기서 파스타. 각자 아주 기각시키게 딱 진짜 은행도 탈 것 같은 그런 팀워크로 딱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정처 없이 허망하게 뜻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 뷔페 직원들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형광등 켜지는 거 알죠? 해장국집 조명 켜지는 거. 노란 조명에서 갑자기 그 횟집 조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구나. 마무리 청소할 때 퇴장했고 이 안나 씨가 저는 오래전이라 언젠진 모르겠는데 두 분이 홈쇼핑에서 갈비인가 굴비인가 판매 금지 당했던 사연 듣고 너무 웃었어요.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지? 갈비? 나도 모르겠다. 갈비 굴비 판매 금지? 2015년 얘기야. 아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예. 네. 예. 저는 조기를 굴비를 하면은 구이 하나 그다음에 조림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림을 먹는데 선배가 이게 너무 큰 이게 밥은 조금인데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한 입 먹어도 완전 얼굴 풀 클로즈업이거든요. 근데 너무 짜서 진짜 신입 때 긴장해가 딱 먹고 아우 짜. 이게 맛있게 너무 짜니까. 어머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짜 이렇게 나는 거 먹고 아우 짜. 그래서 맛있다. 그럴 때는 콜이 뚝뚝 내려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또 불려 올라갔죠. 홍군형이 났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거에서 빠져요. 거기 식품 쪽에서 빠지고 굴비 금지. 금지. 저는 옛날 갈비 금지. 왜? 왜?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알죠. 이만한 걸 넣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금지. 그 다음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자 이민우 씨 이거 드셔보세요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저거 뜨거울 텐데. 근데 자기가 먹을 거 아니라고 무조건 멘트를 해야 되니까 거의 옆 사람한테 돌리더라고요. 자 이거 드셔보세요 이민영 씨. 엄청 뜨거워. 영락 그리고 말 시켜 자꾸. 네. 그 저 옛날에 에어프라이어 알죠? 에어프라이어는 예. 그 공기로 튀기는 예, 예, 예. 그 방송을 하는데 그건 항상 그 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감자튀김 같은 거 먹을 때 아삭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청객 아줌마들이 뒤에 있으니까 제가 주의를 줘요. 이거를 그냥 깨물지 말고 먹어보는 씬이 있거든요. 바삭 소리가 나게 먹어야 된다. 항상 주의 막 이렇게 시키고 제가 이제 막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주부님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튀겨졌는지 공기로 한번 볼게요. 그랬는데 먹었는데 이게 바삭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먹고 자기 입으로 바삭. 팀이 그래 이런 얘기였구나. 9년 전에 나눴던 이야기니까 기억이 안 날 만하죠. 그렇죠? 네. 아이고 좋다. 청원문 씨가 저는 못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들도 다 그러네. 똑같으셔. 괜히 지금 커피에 먹는 과자도 짠 것 같아요. 과자. 지금 커피에 먹는 과자 우리 동지현 네. 씨가 사온 건데 짜요? 안 짜잖아요. 일단 그 먹는데 한 입에 분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오셨어. 보여드려 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고명이 말도 못해요. 여기 또 그냥 마들렌인데 맛있게 또 맛있는 거 예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들렌 너무 좋아하고 피낭시 좋아하고 그거 딱 맞춰서 안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누나. 안 좋아하는 거? 제가 안 좋아하는 거? 누나는 일단 약간 짜고 단 걸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좋아하세요. 전번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김지호 씨를 만났는데 지호가 자기네 집에서 차 마시자고 그래서 언니 뭐
뭐 우리 차 맛이 아니요 언니 뭐가 필요할까 뭐 해서 내가 먹태 시켜 먹태 지호가 언니 차를 마시는 먹태를 시켜 저렇다니까요. 왜 맛있어 차엔 먹태지 차엔 먹태지 구공공사님이 남자친구랑 이별하고 집 마당에서 남친과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태웠어요. 드라마처럼 분위기 잡고 사진 한 장에 눈물 또르르 흘리고 있는데 사진을 태우던 고모 화분에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엄마 불 언니 불났어 물 갖고 와 호소호소 어딨어 이렇게 호들갑 떨었다니까요. 눈물 쏙 들어갔어요. 아우 위험했다. 근데 또 이럴 때 괜히 태우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바람 불어서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참 이런 거 태울 데가 없어. 그래 이제 없어. 땅에 묻을까? 묻어도 되나? 남겨놓으세요 또 나중에 또 다 추억인데. 근데 또 이런 게 또 아니야 또 액자도 예. 커. 그런가? 박경진 씨가 시부모님 모시고 춘천 여행 가서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먹던 중 시부모님이 그만 드시길래 배부르신가 하고 남기면 아까운 마음에 제가 숟가락을 들고 싹싹 긁어 먹었는데요.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애미야 그거 마무리를 볶음밥 볶아 먹으려고 애써 남겨둔 건데 그걸 홀라당 다 먹으면 웃자냐.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닭갈비 1인분 추가에 볶음밥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아이고 또 안 드시는 줄 알고 싹싹 긁었다가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이 마무리 잘하기가 쉽지 않아. 맞습니다. 박재민 씨가 첫 키스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썸 타던 그녀와 등산을 갔었는데 등산 잘하고 내려와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술 한 잔에 분위기도 좀 달아올랐겠다. 어머.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는 순간 하필 그때 트림이 나와가지고 그녀가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그날 이후 막걸리 안 마신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좀 그랬다. 좀 너무 그치. 막걸리 트름은 또 이게 있거든요. 발효돼가지고는. 그럼요.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도 역시 민홍 씨 선곡입니까? 이 노래가 그 우리 까진 막내 이모가 그 화장할 때 항상 불렀던 노래예요. 이거 화장이 박자 잘 맞는다. 화장에 딱딱 맞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영의 유혹. 오. 4057님이 까진이모 권사님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발밑으로 박자 맞추실 거예요. 아, 근데 이재영의 유혹이 발밑으로 박자 맞추고 위에서 할 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좋네요. 예, 박자가. 약간 예. 설레이면서. 김은숙 씨가 아, 요거 딱 좋은데요. 눈썹 한 번 그리고 웨이브 한번 쳐주고 루즈 바르고 턴 한 번 해주고 캬 좋다. 아니 루즈가 왜? 아 요즘은 립스틱이라고 하나? 그리고 누나 그, 예. 이 노래는 그 팩트 발음 안 되고 트윈 케이크 발라요. 넌 몇 살이야? 네? 트윈 케이크를 어떻게 알아? 트윈 케이크 알죠. 야 옛날에 트윈 케이크 얼마나 두꺼워. 물 싹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짠다며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문 묻잖아요. 그래서 왜 첩보 영화에서 지문 딸 때 거기에 꼭 야 671호님이 민홍 씨 몇 년생이에요? 이 노래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지금 없어진 팡세라는 커피숍에서 자주 나오던 노래인데 그래 그때는 커피숍 이름이 팡세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렇지 맞아요. 예. 몇 년생이에요? 저 82년생. 네. 와 진짜 김태우 씨가 이 노래 대중 목욕탕에서 녹음했나요? 에코가 장난이 아닌데. 오 날카로우시다. 옛날 노래 특징. 그치? 그래 항상 이렇게 에코가 예, 리버브가 빵빵하다. 맞아 맞아. 예. 자 뭐 지금 에피소드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한번 볼게요. 창민 씨가 화정 누나의 곡 속의 실수 이정이 부릅니다. 다산. 다신 막 이건데 아 노안이 와서 안 보여. 다산. 네. 4609님이 민홍 씨 운전병 시절에 자존심 때문에 한쪽 눈으로 눈물 흘리는 신기한 경험하신 얘기도 진짜 웃겼어요. 그때는 제가 안 나왔나 봐요. 지연 언니 안 나오셔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이것까지 다 알아.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들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운전병 시절 때 한 대 맞은 거죠. 아 내가 운전 아, 맞았어요? 군대를 늦게 갔는데 이제 운전 연수를 하는데 제 옆에 선임이 타고 있어요. 저랑 동갑인 선임인 거예요. 심지어. 심지어. 어머, 어머.
근데 이제 군대 저는 이제 완전 트럭 큰 트럭 운전했는데 거긴 무파워 핸들이라서 왼쪽으로 꺾었으면은 힘을 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돼. 근데 이제 막 긴장하고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임이 정말 이게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까 제 이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조심하라고. 근데 너무 아프고 분한데 눈물이 그 사람한테는 보이기 싫었나 봐요. 왼쪽 눈에서만 진짜 눈물이 하염없이 부르르 부르르 딸려면서 아니 그리고 그럴 때 눈물 흘리면 더 일이 커져. 그래서 왼쪽에만 이렇게 흘렸다니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운 거 들키면 또 맞아. 그래. 육체가 정신을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맞아. 한쪽 뺨에만 눈물이 흘렀다고. 어 그래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분하고 아프고 막 이랬을 그래, 것 같다. 그래 너무했다. 자 8311님이 우리 이민웅이 팬클럽 회장 언니 흉내내는 거 듣고 너무 웃겨서 화정 언니가 같이 살자고 했던 거 생각난다고 같이 살자 그랬어요? 야 언니 눈이 너무 웃겼나 보죠. 이러니까 둘이 그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러죠. 누나 그 기사 내 이름 검색하면 아직도 되게 상위 랭크란 말이에요. 하얀 옷 입고 그럼 얼마면 내치우는 거. 자 이거 자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옛날 뭐 H.O.T. 잭스키스 그런 팬클럽 회장님들 있잖아요.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연이한테 잘못 보이면 발도 못 들이는 팬클럽 회장 우리 오빠들 나오시니까 다들 소리 크게 지르지 말이지 마시고요. 회비 밀리신 거 지금 빨리 내시고요. 저기 전남지부 떠들지 마세요. 야광봉 안 갖고 오신 분 오른쪽으로 제외하세요. 오빠들 그리고 오빠들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막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막 오빠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오빠들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너무 오빠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런 사람이 제일 놀라 오빠들이. 아이고 네 어머 권오성 씨가 충성 3사관학교 후임입니다. 좋은 분이신 거 기억 많이 난다고. 이거 운전병을 제가 3사관학교에서 운전병을 했는데 권오성이란 후임이었나 봐요. 좋은 분이신 거 기억 많이 납니다라고. 이거 뭐 아버님이 보내신 거 아니죠? 네. 예, 예. 입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실패담 하나 더 볼게요. 1102님이 친구들이랑 3차까지 술 마시고 기분이 업돼서 야 벌써 어디 가? 우리 집 가가지고 마무리 한 잔 더 해. 우리 와이프가 그냥 김치찌개가 기똥차다고. 전화도 안 하고 무작정 친구들을 끌고 집에 갔는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내의 반응은 싸늘했고 그 길로 문 잠그고 안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들 눈치 보며 떠났는데 그 와중에 거하게 취한 한 녀석이 기어이 부엌에서 김치찌개 찾아가서 퍼먹고는 제서씨 손만 최고. 아 최고입니다. 김치찌개 진짜 이거 장사하셔도 되겠는데요. 안방에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심지어 김치찌개 다 퍼먹고도 인사불성돼서 우리 집 소파에서 잠들어서 다음날 지인은 아내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더랬죠. 재수 씨 김치찌개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아 참 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896 하나님이 저 요즘도 다시 듣기를 좋아해 찾아들어요. 내일 내 일상의 엔돌핀 다시 보니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러니까 참 다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거 다시 듣기가 계속 살아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 돈은 지급이 안 되죠? 안 되는 거 같아요. 누나, 우리가 라디오를 돈 보고 했습니까? 우리 지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송부터 쭉 다 남아있습니다. 최파 홈페이지에 여러분 자주 정말. 들으시고요. 자, 광고 듣고요. 자, 9100님이 오늘 시간 붙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빨리 가네요. 세 분 덕에 하루 중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시간 도둑이야!
김옥심 씨가 세 분 입담 무슨 일이에요? 찰지다 찰져. 가지 마요. 아쉬워요. 느낌이 마치 사우나 찜질방에서 같이 구운 계란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야야 식혜 갖고 왔는데 가. 야야 식혜는 마시고 가. 야 너 이거 들고라도 내가 싸줄게 싸줄게. 아, 우리 신랑이 지금 온다 그래가지고 갈게 갈게. 야 이 식혜가 어떡하냐 이거 막 이런 분위기네요. 자 오늘 채파타 패밀리 위크를 맞아 공유라디오 좋아요 스페셜로 함께했는데 아,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아 27년 동안 이거를 마무리하실 때 진짜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언니 대단하시다 하기도 네. 하고 그죠? 정말 대단하고 배울 거 많았어요. 전 진짜 아이고. 진행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언니한테.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울컥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진짜 오늘 이렇게 정말 버선발로 달려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민웅이 어땠어요? 이게 참 9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같은 시간에 본다는 게 엄청난 인연인데 앞으로 우리 친하게 잘 지내고 인생 60부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가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영가님을 왜 만나? 우리 돈 있어요. 우리 진짜 누나 너무 좋아하는 브런치 먹고 그러니까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겉멋들어서 브런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늦은 점심 아점을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예. 일찍 못 일어나니까. 어머, 이 노래는 또 뭐야? 어머 민혜교. 자, 보고 싶은 얼굴 들으면서 우리 민웅 씨가 녹화가 있다고 그래서 아, 먼저 가야 되고 예, 지현 씨도 정말 아픈데도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초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 에코 좀 보세요. 목욕탕에서. 아, 이 가사였으면 내가 부를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너무 흐뭇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4부 준비할게요. 에러.